남자들의 짠내 나는 현실 토크쇼 취중 짠담 오늘도 시작합니다. 텐션 좋게 오늘 낮술이잖아요. 오늘 역대급으로 빨리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보통 낮술 시작하기 좋은. 그렇지. 오늘 텐션이 이렇게 안 좋아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대. 촬영 전날에 일단 달궈놔야 돼요. 이 취중 짠 다음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너무 처져 계신데요? 달궜다고 하기에는. 아니야 아니야 너무 행복하고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오,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아 어머니가 해외에 다녀오셔서 마중나 그 인천공항 호주. 저희 그 외가 쪽 식구들이랑 다 같이 아 그 캥거루 그 캥거루 이거 보러 이거. 내가 그 말했던 엄마가 바로 그 티켓 끊더라고. 아 여기 취중 짠담이 이게 날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 조회수가 벌써 500! 자 아무튼 자 오늘의 안주 샘겹살 삼겹살은 역시 소주! 역시 처음처럼 먹는데 나? 짠! 우리 막 근황 토크 한번 할게요. 명절 있었으니까 별로 뭐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명절 사이에 소개팅 몇 번? 아이씨 뭐 또 소개팅 프레임이야. 아, 명절 집에만 있었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거 보니까 소개팅 아하. 1회, 헌팅 1회! 오늘 주제 뭐예요? 첫사랑! 여자는 없어도 첫사랑은 있었다. 각규나 드세요. 아니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씨 그냥 밖으로 드세요. 첫사랑 하면은 또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죠. 아 그럼요. 나는 나비효과의 첫사랑이지. 술 취한 오늘 밤도 전화를 들지만 힘없는 내 손끝은 버튼을 못 눌러 다 있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손엔 나도 몰래 들려진 네 사진 She's so like me 사랑을 몰랐던 나너 보고 싶어 이렇게 다 구겨진 작은 사진 또 바라보며 She's so like me 저 노래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연상의 여인을 만났었어요. 소설인가요? 픽션인가요? 소설인가요? 픽션인가요는 뭐예요? 갑자기 츄파춥스를 먹고 싶다 그런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40분에 가서 츄파춥스 밀크 딸기 맛을 주고 다시 집에 걸어왔던. 혹시 랜덤 채팅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40분 그냥 걸어다니지 않았나? 근데 그 다다음 날에 바로 철민군 우린 아닌 것 같아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 생각나는 그 노래 있어요? 첫사랑하면?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냥 박교나 드세요. 우리의 만인의 모두의 첫사랑이었던 그 수지 씨가 나왔던 영화 드림아인가요? 건축학개론 영화요 이벤트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야, 모두의 첫사랑. 네 노래보다 더 잘한다, 야 진짜. 나는 첫사랑 하면은 이게 그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그쵸. 노래 알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그 우리 감독님들이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돈돈 딱. 갑자기 레크레이션인데. 돈돈 딱. I don't let a sin that I think is that I could have been better than I think after. Body on the street. 이대로. Think that I feel. Body that I got for a being bones. Everybody, we are, we are. 바큐나 드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술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다 같이 하지만 미안해.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이. 아니 키를 엄청 높게 잡아놓고 다 같이 부르지. 자, 참 노래들 잘하시네요. 일단은 뭐 첫사랑, 첫사랑의 기준이 뭘까? 이성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설렘과 떨림을 느꼈고 누군가를 진짜 이렇게 좋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처음 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많이 그 성장했을 때. 그렇게까지 딥하진 않고. 아 뭐 정답은 없으니까 뭐. 첫사랑 어떻게 되세요? 진짜 첫사랑은 좀 찐으로 사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확신이 든 순간 좀 찐한 사랑.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그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었던 사람. 진짜로 와 맞아 가슴 아프게 사랑했었어. 이게 이 성인의 첫사랑.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 첫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던. 저는 그럼 한 4살인데요 아기 때 다니던 미술학원 그때 그 누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되게 좋아해서 맨날 그냥 뭐 집에 못 가게 하고 막 사귀었어요? 4살. 사귀어야 된다고. 아, 사귀어야 돼? 사귀어야 돼요. 아니 지금 근데 그거 뭐 아니, 무조건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지. 누군가 내 설렘을 느끼고. 그러면 너는 첫사랑 없는 거잖아. 감정을 느끼고. 또 시작이야 또. 야 이거 네버엔딩 스토리야 또. 이 첫사랑 얘기를 주제를 좀 드디어 보죠. 주제 한번 보고. 네. 순아 먹을란다. 집중해야지 싸가지야. 안재형님이 되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되게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어. 그 사람에 대한 가사를 많이 썼다고 했던데. 가사 앞에 샵이 해시태그가 붙어있어요. 되게 MG 같은 느낌. 비공개 일기장 같은 데다가 그냥 첫사랑을 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보라고 해놓는 거거든. 그래서 참 되게 멋지고 MG 같은 느낌이 멋진 것 같아요. 샵 첫사랑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올린다면. 근데 우리는 뭔가 SNS에 사실 감정을 다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 사실. 그렇지. 됐다. 서로 손잡고 있는 손만. 네가 네 손을? 이렇게? 미친놈들이 맞아. 확실히.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해시태그 샵 첫사랑이라고 해서 사진을 SNS에 올릴 일이 거의 없어. 없지. 아 여태까지 SNS 엄청 활발히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없었어? 없었죠. 첫사랑, 없었어. 첫사랑이라는 그 그럴 일 우리는 올리지 않죠. 막 럽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형은 항상 열어둬요. 뭔가 첫사랑을 올리면은 그걸 그리워하는 거잖아. 그럼 여자들이 안 오잖아. 아. 형은 항상 열어두는 스타일이라.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나요? 난 대학교 1학년, 2학년 내 후배, 1년 후배와 진심으로 내가 아프고 더 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는 대학교가 처음인 것 같아서. 난 고등학교 2학년 다른 학교의 여자애랑 만난 적이 있었어. 버스를 같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우리 반에 있는 여자랑 걔랑 친구였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싸이월드 시절도 아니었고 프리첼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내 친구한테 이렇게 자리 한번 만들어달라 해서 만난 적이 있었어. 걔가 이제 이게 사람이 그때 붐볐어요. 저 버스에서 매너하는 거 안 부딪히려고 이러고 이제 그 친구의 짐을 들어준 적이 있어. 내가 에이 기억이 이거는 있어. 약간 응답하라. 아 진짜야. 응답하라 표절이네. 나도 해봤어. 난 짐을 들어줬다고요. 그 친구의 짐을. 그래서 그 친구가 수소문해서 어떻게 하여튼간 자리를 밥자리 만나게 됐는데 엄청 좋아했고. 밥자리래. 어 그때 술자리는 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식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율동공원도 가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산책을 하면서 보통 지어낼 때 그 지명을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와 진짜 이 첫사랑의 풋풋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들 진짜. 주모 소주 한 잔 더 줘 이소. 그래서 사귀었다고? 그 친구는 실업계를 다녔고 나는 인문계를 다녔는데. 실업계 무시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이런 진행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 좀 들어줘. 전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 알아주세요. 공부할 때 힘내라고. 막 이런 거 도서관에 찾아와서 막. 그래서 나는 진짜 그때 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여자가 있구나. 나도 정말 잘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몇 달 만났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만났어요. 제가 그 나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살면서 제일 오래 만나봤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내 여자친구가 지켜주고 싶고 뭔가 기사도 정신 있고 이럴 때였어. 그 버스에서 자기 짐을 들어주고 이렇게 안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계속 인상적이라 해서 초지일관처럼 지키려고 했었는데.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그럼? 아니 그러진 않았지. 사실 걷는 걸 그렇게 도와주네 형이. 오늘 사진 박지 안 달라고 노력 많이 하네 너. 네. 연예인의 배우. 그 포카리 스웨트 그 배우 있잖아요. 김소연 씨? 형 사실 박제 안 되려고 열심히 하네. 박제 이런 애들로 해야 됩니다. 예. 제 별명이 박제범이에요. 좋았는데. 아, 이 새끼는 비르메르니까. 야 이렇게 미안해. 억지로 억텐이잖아요. 여러분 제작진들 이거 확실히 해줘. 억지 텐션은 이거 건거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처음 들어가면은 지금의 어떤 군대처럼 좀 빡세요. 맨날 이제 힘든 거야. 거의 첫 알바지. 팀메이트 전철민 근무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 땡큐 하면 들어가는 건데 땡큐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갑자기 들어와요 이러는 거야. 그게 형 첫사랑이구나. 포스를 보던 누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지. 바로 옆에 서서 나는 바로 팼나요? 감자를 뒤... 네가 뭔데 들어오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게. 그때 당시 롯데리아는 이제 일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 게 있었어요. 회식. 소문이 난 거야. 그때 당시 내가 이제 그 롯데리아 군산 중앙점의 휘성이었거든. 휘성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막 노래를 부르고 했었지. 휘성아 이러면 노래를 불렀다고? 롯데리아에서? 안 되나요? 야 이것 좀 MSG에 있다. 이 형 고등학교 사진 박제 가야 돼 이거는. 빠큐나 드세요. 고백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집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점장이 옆에서 네가 데려다 주고 와. 집이 걸어서 골목을 이제 같이 사실은 내가 누나를 좀 좋아하고 있는데 알지 이러는 거야. 일로 와보래. 감자튀김 그렇게 튀기는 거 아니야. 감자튀김은 온도를 35도로 맞춰야지. 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가요. 같은 임원이었더니 막 그 선배들 있잖아요. 빨간색 후드 너무 이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사람의 심리가 옆에서 뭔가 다들 이쁘다 이쁘다 막 하니까 뭔가 자꾸 눈이 가더라고. 보다 보니 귀여워. 제가 한번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3월 달에 차였어요. 그 친구 동기 중에 익산 애가 이제 그 형이 야 그 형 인기도 많고 바람둥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해줬던 거야. 그러고 나서도 뭔가 걔도 내가 좀 신경이 쓰였나 봐. 7월에 다시 한번 내가 고백을 딱 허락을 해주고 만났지. 첫사랑이에요. 가장 순수하게 만났던,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첫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뭔가 아련하고, 좀 아픈 게 있어. 첫은 그렇다, 뭔가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있어. 아, 그치.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첫사랑이 좀 그거 같아. 그런 적 있어요? 뭔가 과거에 좀 연관돼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인스타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있어요. 떴던 경우. 전 바로 차단합니다. 저는 바로 차단해요. 아는데 이별은 어때? 그럴 때 있잖아. 뭔가 지나가는데 저기 고등학교 그 친구랑 지나갔던 곳이야. 당연히 있지. 그리고 너같이 5년 만났으면은 비록 상대가 있지만 그때 생각이 나. 근데 그건 인간이라면 아마 그 친구 내 만약에 현 커플이어도 그 현 여친도 아마 그런 데 있을 거고. 그럼 서로 예의상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진짜 첫사랑을 딱 만나는 시간이 10분이 주어진 거야. 나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왜 그랬어? 나도 얘기할 거 있지. 네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왜 그... 일단은 뭐 토크 활약상을 한번 보고 개인적인 감정 절대 넣지 마시고 네. 딱 한마디씩 합시다 그러면은. 네. 저는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웃기는 게 진정한 재미일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재미 그리고 그리고 새드맨은 그리고 전부 다 지어낸 얘기야. 왜냐면 여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진짜 얘기. 이렇게 또 모함하네. 결과를 포기해주세요. 사진. 전철민! 아! 자 그러면 우리 성현씨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이씨. 전 연애하죠. 아니 네. 남자가 그래도 저는 사실 이런 무릎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걸 좋아하지. 좋아. 오늘의 워스는 폭력적인 전철민씨!
채널에 그 썸네일로 박제해 주시길. 네. 내가 자 아무튼 뭐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래 첫사랑 시간여행 갔다 온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처음에서 오는 고마움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 그 끝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는 처음을 준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의 첫사랑을 위하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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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TI 공부해라